180, 20분. 이게 난리 났네. 가위가 막 굴러다녀. 치우고, 병 뚜껑 치우고, 그릇에 옮겨서 담아줄게요. 말랑말랑해졌다. 180도에 앞에서 20분 뒤집어서 10분. 이렇게. 좀 탄 것 같은 느낌? 달콤할 것 같긴 하다. 최대한 얇게 썰으라 그랬는데 제가 전 소금에서 너무 뒤늦게 가가지고 나간 것 같거든요. 놔두면 좀 바삭해진다 그랬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방에 옮겨서 몇 개 한번 먹어볼게요. 시간이 지나면 좀 바삭바삭해지고 맛이 떨어진다 했는데 너무 두껍게 썰어도 안 그렇게 될 것 같고 좀 탁도 먹어볼게요. 일단 의외로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.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 딱. 시간 지나서 좀 딱딱해지면 맛있다. 좀 얇게 썰린 거 먹었는데 이래서 먹는구나. 시간 지나서 좀 딱딱해지면 먹을게요. 미리 준비해온 얼음컵에 오렌지 주스. 사과에 오렌지 주스가 짱이죠. 사실 사온 사과 주스 다 먹어서 대신에는 다 마셨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. 너무 예쁘죠? 색감 너무 예뻐요. 양이 많아서 이만큼이나 따랐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아요. 미니메이드구나. 데몬트인 줄 알았어. 아무튼 회사 짱이다 힘내세요 할랬는데 미니메이드였어. 맛이 좀 장땡이지. 사과칩에 짱 잘 어울려. 하나만 더 먹을게요. 맛있어. 안 죽어 안 죽어. 안 얇아도 맛있어. 얇은 게 맛있을 것 같아. 가육이 아직 살아있어. 두꺼워. 사과잼 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칼치겠어. 이렇게 먹고 담아줘야 돼. 맛있어. 과자 먹는 것 같아서 건강에 좋고 애들 간식으로 딱일 것 같아. 시간만 잘 조절해서 좀 안 타게 한다면 애기들이 먹어도 건강한 만큼 맛있는 간식이지 않을까. 근데 달짝지근해. 맛있긴 한데 약간 애들 입맛은 아닌 느낌? 어른들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좋아할 것 같아. 애들도 잘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른 더 좋아할 것 같은 맛이다. 그래서 이거 손이 가요. 진짜 이거 간식으로 해야 돼.
근데 얇은 게 진짜 맛있어요. 괜히 얇게 썰어 썰는 게 아니었구나. 자꾸 진짜 손이 가는데, 주말에 제가 우울증 심한 사람이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, 보긴 별론데, 진짜 이거 해먹으면, 진짜로 행복해질 겁니다. 머리 띵이 한꺼번에 막 모셔가지고. 얼음 빨리 녹는 게 좀 아쉬워요. 유리컵이라 그런가? 맛있어. 근데 스테인글리스 컵에다 하면은 안 녹긴 하는데 보기가 좀 그래. 뭔가 비주얼이 좀 그런데? 뒤집어 놓으니까. 벌써 주스 거의 뚝딱. 진짜 맛있어. 얇은 거 먹어볼까요? 진짜 사과즙 먹는 맛이야. 진짜 맛있어. 근데 얇게 써세요, 여러분. 얇은 게 훨씬 맛있다. 약간 탄 맛, 불맛도 나요. 보이지 않는데 사과 불맛. 사과 잼맛. 설탕을 안 넣어도 달다. 달다구리. 우유를 담아줬는데 얼음이 아까워. 한번 더 따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내 속만 버릴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먹고 좀 이따 식으면 이제 다시 먹어야지. 얘는 냉동실에 다시 넣기 좀 그렇고 다시 나중에 얼음 꺼내 와야지. 아깝잖아요. 안녕.